사람이 많아서 또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 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제가 이 제목을 예수님의 골고다의 승리라고 했는데 원래 제목을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 이 제목은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게 사순절 고난주간 있을 때 특별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운명하심을 백부장이 봤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말은 예수님의 승리를 인정한 겁니다. 누가? 백부장이. 골고다의 예수님은 무엇을 이기셨는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선 교권을 이기셨다. 교권. 이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교법자들, 골고다에 예수님께서 그 할 때 거기 다 참여하고 다 소리를 들었는데 그 교권을 무너뜨리고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다. 어디서?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는 로마의 권력자들을 또 이겼어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달리심으로써 로마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녹아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죠.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면 승리한다 그런 말이죠. 세 번째, 이거 참 중요한 말이죠. 금력을 이으셨다. 돈,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그 금력을 이으셨단 말이에요. 어디서?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여러 사람의 횡포를 이겼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고 세상을 이겼고 자기 자신을 이기셨고 예수님의 사망을 이기셨다. 이 말은 이제 이거 하나하나 조목조목으로 뭐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이기셨다는 말씀이 이렇게 반증적으로 설명이 나오는데 그런 말씀할 시간이 없고 이긴 거예요. 어디서 이겼나가 중요한 겁니다.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이기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이기셨다 그런 말이에요. 예? 우리 조금 이따가 불을 찾으니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 십자가. 우리는 처음에 나 제가 예수 믿을 때 그랬어요. 이렇게 마지막 때는 계시록에도 이렇게 뭐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언젠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길을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요. 그때 같아. 온 것 같아. 아주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 미국만 조용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조용하니? 전 세계가 조용하다는 말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가 온 것 같아요. 내 믿음은.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은 지금이다 이러진 않더라. 미국에서 뭐 몇 년 많이 안 살았지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상점들이 문을 닫을 적이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 근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맞아. 주님이 말씀하신 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말씀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그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내 믿음 지키고 내 자리 지키고 내가 주님 오실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4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한다. 오늘 41절에 보니까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뭐 성경에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교회가 대강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아.
남자들은 집에서 좀 피곤하니까 쉬실 테니까 당신 가서 은혜 받고 와. 그러면 여자가 들려 올라갈 때 치맛자락에도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당신이 가서 은혜 받고 오라는 거는 당신만 은혜 받아 내가 살겄다 그래. 너 근데 신앙생활은 각자 개인 플레이지. 남편이 잘 믿으니까 내가 같이 들림 받고 아들 딸이 잘 믿으니까 내가 그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그게 아니거든요. 개인 대 개인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잘.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어요. 나를 팔려는 사람들이. 평소에 그 사람들은 다 주위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속에 사단의 마음이 들어가고 마귀의 영이 들어가니까 돌변하는 거다. 평소에는 잘하고 있다가도 어느 환경이 막 이상하게 되면은 아이고 난 못하겠다 그러고 답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기긴 이겼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겼는가? 그것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에는 뭐로 이겼느냐 이렇게 나오냐면 기도하면서 이기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는 생명이죠. 뭐 감사가 생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가 생명이에요. 기도로 이기셨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는 사랑으로 이기셨다. 그래.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제일 큰 게 사랑이 아니라 그 중에서 제일 뽑아내려면 사랑을 뽑아낸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51절에는 뭘로 이기셨냐? 인내하면서 이기셨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상금이 있으리로다. 이게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아이고 난 못 참겠다. 열 처녀가 준비하고 있다가 다섯 처녀는 들림받고 다섯 처녀는 못 받았어요. 다섯 처녀는 지루하고 그냥 답답하니까 돌아갔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항상 믿는 사람들의 그 양상을 보면 다 믿기는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어떠한 극한 상황이 다가올 때 꼭 분간을 해 주시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의 실생활이 그렇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기시는 자. 자 이제 제가 마가복음 15장 34절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은 번역하면 거기 다 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코바디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가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여기 보세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뜻이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35절에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급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는 것 같다. 그러는. 엘리야를 부르는 게 아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조금 깊이 보니까 능력이 나온 거예요. 능력이. 무슨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두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능력이지 예수 바깥에서는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 능력이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지 무슨 인간의 지식이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법 또 뭔 학이나 이런 가지고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인 예수 안에 있을 때 능력이다 그런 말이에요. 능력으로 이기시고 진리로 이기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이기시고 십자가로 이기시고 선과 악을 골고다 선상에서는 다 이기셨다 그런 말이에요.
다 이기신 거를 우리는 그냥 다 해놓으신 걸, 다 이루어 놓은 걸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서 내 믿음대로 내가 섭취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글쎄요, 제가 이 38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나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 성소 휘장이 대강 자주색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그 자주색에 대한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성소 휘장이 찢어졌단 말은 처음에는 그 설교를 제가 은혜 못 받았을 때 들었을 때는, 아니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은 그러면 저 안이 다 들여다 보일 거 아니냐. 영적으로 안 듣고 육적으로 듣니까 그렇지. 언제나 목사님의 설교를 영적으로 듣지 않고 육적으로 들으면 다 시험이 들게 돼 있어요. 시험이 들게. 자기도 그러지 못하면서, 아니 교회가 그러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거를 육적으로 다가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느 날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안식일을 지키자,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자, 그리고 세 번째, 첫째 주에 셋째인데 셋째 번에 11조를 드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글쎄요, 그 마지막에 11조를 드리자, 그것도 육적으로 우리가 보고 느끼니까 그렇지 영적으로 보면은 맞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언제나 안식일 지키는 거, 11조 지키는 거, 또 새벽기도 하는 거, 이거는 기본인데 사람들이 꼭 육적으로 들어요. 육적으로. 응? 새벽기도는 그래도 받아들이겠는데, 야 안식일 지키는 것도 받아들이겠는데 꼭 11조를 왜 꼭 그렇게 거기다 주범에다 써놨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육적인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렇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거기서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상황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사람이, 이렇게 확증을 해줬다 그런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뭐 그런 자랑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서 있던 백부장이 어디 골고다 언덕에서 그 현장을 봤던 백부장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성경에는 마리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무슨, 그래서 꼭 그 앞에다가 붙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어디서 태어났느냐 뭐 그런 걸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라는 이름도 많다 이거예요 서양에는. 응? 그래서 언제나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응? 옛날에는 그 뭐 좀 좋지 않던 그런 여자를 말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아주 앞에다 그걸 꼭 붙였잖아요. 명사를, 고유명사를 딱 붙였단 말이에요.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가 오늘 드리는 예배에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이런 역사가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다음 주간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 주간은 부활주일, 그 기간 동안이 사순절 기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쩌면 내가 이런 생각, 말씀하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째 사순절 기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성해가지고 또 우리를
위축당하게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야, 좋은 기회다. 기도하고 은혜 받을 기간을 주시는 거다. 어떤 동굴을 지나갈 때 보니까 뭐 300m 되는 동굴도 있고 뭐는 터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꼭 들어갈 때는 위험해. 이게 무너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게 무슨 사고가 나서 비상 사태가 일어났잖아. 그런데 쫙 가다가 저 앞에 이제 구멍이 보이잖아요. 나가는 구멍이. 근데 거기를 보는 순간에 사람 마음이 야, 괜히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동굴이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기간이 지나가면 우리 앞에 좋은 세상이 오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인터넷 복음방송 주일 3시 헌신예배에 나와서 사람들은 그래요. 뭐 자녀들이 나가지 말랬다.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사람은 아유 뭐 드문불출 집에만 있지 빵 사라고 나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빵 사러 가지 말아라. 그럼 빵이 없으면 어떨 거예요? 안 사러 갈 거예요?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빵 사러 가다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빵 사러 가다가 무슨 어떤 확진되고 오염됐다 그러면 감사하는 거죠. 뭐 빵 사러 가다가 그랬으니까 내가 살라고 그러다가. 근데 그런 환경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혹시 내가 확진이 되면 혹시 죽으면 두려워 걱정이 돼. 모든 두려움 걱정 죽게 맡기는 거죠. 예? 난 오늘 아침에도 딴 데 가서 예배를 또 드리고 왔는데 뭐 우리 교회는 그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미국 교회에서 안 드리는데 뭐 한국 사람들이 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 나름대로 좋은 기회가 됐다. 내가 다니는 나가는 교회가 그런 상태인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냐. 그리고 그 앞에 이 앞에 주에는 우리 동네 미국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걸어서. 그랬더니 거기도 문을 닫았더라고. 근데 미국 교회는 더 닫고 한국 교회도 다 닫았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고 뭐 다 닫았대는데 그래도 자기 교회를 갖고 있는 교회가 더 예배를 드리기를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음 주도 이제 그런 예배를 또 드리러 가고 또 이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럴 때까지는 제가 프리랜서로 예배는 안 드리면 뭐 이상할 것 같으니까 드리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분이 와셔서 예배를 참여하는 거 보니까 존경스러워요. 아니 빈말이 아니에요. 이건 빈말이 아니고 이건 실질적인 말이야. 아, 사실이 그렇잖아. 그 뭐 누구 어떤 목사들은 그래 카톡을 보니까 그렇게 왔어요. 절대 애들이 나가지 말라 그래서 안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지 아십시오. 네 믿음대로 해라 그러고 그만뒀지만 그 사람은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 너는 네 믿음이 그거니까 그렇게 살아 그런 정도로 놔두고 우리끼리에도 이렇게 예배라는 형식을 취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축도하고 아 예배는 그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조그만 그 개척교회 할 때 우리 마누라 애들 셋 놓고 그렇게 기쁘더라고. 근데 그게 우러나와서야 되지 누가 뭐 채찍으로 때리고 뭐 안 오면 죽인다 뭐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다. 믿음대로 되게 해주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믿으시기를 바랍니다.